31일부터 9월 6일 간사판 광 뭔가 안색이 밝아진 느낌 무향 무색 무취 정말 딱 순한 어드름성 피부인 분들한테 추천해드리는 파랑색이에요. 파랑색 50ml에다가 추가로 이 미니 20ml 피부 밝아진 만족도 100% 부드럽게 녹아가지고 약간 이런 글레이스드 도넛 예쁜 이런 오일 보습만 110ml에다가 미니어처 사이즈 30ml 즉각적으로 러블리한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팔레트 초보자들도 사용하기 쉬운 천상계의 쉐딩이 아닐까. C타입 충전 케이블 단자로 톡 뿌리만 짜자잔. 안녕하세요 여러분, 후입니다. 또 합니다. 또 해. 올영 세일. 아니 이놈의 올리브영은 왜 이렇게 세일을 자주 해가지고 우리의 통장을 아주 그냥 통장이 돼버리게 만드냐고 정말로. 근데 그렇다고 또 안 살 순 없잖아. 또 이제 써봐야 되잖아. 좋은 제품들이 끊임없이 나오면 또 이제 추천을 해야 되잖아. 또 끊임없는 소비의 굴레로 접어들게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또 세일이 이번에는 8월 31일부터 9월 6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추천템들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트루아렉스의 리치 화이트 글루타치온입니다. 요 글루타치온 트루아렉스 제품인데요. 트루아렉스가 제가 굉장히 또 좋아하는 클리오의 자회사인 클리오 라이프케어에서 만든 이너뷰티 브랜드거든요. 근데 제가 트루아렉스 제품을 처음 브랜드 출시됐을 때부터 진류산균이랑 여러가지 영양제들 시딩을 받아서 많이 먹어보고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리고 트루아렉스 리치콜라겐 출시됐을 때도 제품에 대한 설명회 들으면서 리치콜라겐도 먹어보고 아무튼 트루아렉스 제품도 굉장히 많이 먹어봤는데 그 중에서 또 요게 좀 요즘 입소문 타고 있는 제품이더라고요. 이 글루타치온이 섭취하면 밝고 약간 안색이 투명해 보이게끔 도와주는 안에 저분자 PC콜라겐 비타민C 화이트 토마토 밝아지는데 약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식품인데요. 약간 연예인들이나 셀럽들이 이런 거 약간 관리템으로 많이 드시잖아요. 얼마 전에 그 인스타 광고에서도 막 떴는데 그걸 유정님이 되게 피부 맑고 하시잖아요. 유정님이 이거 챙겨 먹는다고 소개해주시기도 했고 약간 피부에 맑은 좀 반사판 광 같은 게 유독 필요한 그런 중요한 날에 먹어주면 약간 좋은 제품인데 이렇게 안에 호로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가루 형태예요. 그래서 그냥 이거 똑 따가지고 가루 유산균 섭취하듯이 이렇게 먹어주면 되는데 먹어보고 좋았던 장점을 몇 가지 얘기하자면 일단 먹기가 좀 편해요. 물에 타먹 먹어야 된다거나 불편하지 않고 나가서 먹을 때도 그냥 이렇게 한 포 쓱 들고 외출하면 되니까 먹기 편하다는 장점이 있고 약간 먹고 나면 괜히 플라시보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뭔가 약간 환한 에너지? 좀 약간 뭔가 안색이 밝아진 느낌인가 좀 약간 화사해진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고 확실히 약간 중요한 날 관리템으로 먹어주기엔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약간 무슨 맛이냐면은 라즈베리랑 복숭아 맛 분말이 들어가 있대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복숭아보다는 라즈베리 맛이 좀 지배적이거든요. 라즈베리 가루? 근데 거기다가 약간 우리 어렸을 때 먹던 감기약 있잖아요. 가루 감기약 그 정도로 쓰다는 건 아닌데 뭔가 약간 가루 감기약 플러스 라즈베리 맛 분말을 섞어 먹는 느낌? 그게 이번에 올리브영 온오프라인에 둘 다 입점이 됐대요. 그래서 이번 세일 기간에 놓치지 말고 할인할 때 한번 먹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약간 스킨케어로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 더랩바이 블랑두 그린 플라보노이드 2.5 패드. 이 제품 제가 저번에 토너 패드 요즘 써봤던 토너 패드들 중에 좋았던 제품들 추천하는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패드인데 더랩바이 블랑두도 올리브영에서도 팔고 있는 제품이라서 추천을 해드리자면 이 패드가 뭐에 좋냐? 굉장히 저자극 거의 무자극에 가까운 느낌의 굉장히 순한 진정 패드거든요. 패드 원단에 액도 굉장히 촉촉하게 머금고 있고 약간 닥토보다는 팩토로 피부 진정할 겸 볼에다가 얹어주면 딱 좋아요. 근데 이게 약간 뭔가 자극적인 진정감 뭔가 화한 쿨링감이 있다거나 풀향이 나면서 그런 느낌이라기보다 정말 무향 무색 무취 패드인데 정말 딱 순한 피부에 안정감 있는 성분들로만 되게 구성된 느낌이랄까 약간 피부 붉은기 달아올랐다 싶을 때 양볼에다가 얹어주면 굉장히 진정도 빨리 되고 어느 피부 타입도 다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호불호 안 갈리는 제품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추천을 해드립니다. 다음은 세럼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디어클레어스 미드나잇 블루 유스 액티베이팅 드롭. 약간은 생소한 브랜드이실 수도 있는데 이게 입소문을 굉장히 요즘 타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디어클레어스는 비건 프렌들리 스킨케어 브랜드인데 굉장히 심플한 원료를 사용하면서도 충분한 스킨케어 이런 제품들을 만드는 걸 굉장히 지향하시는데 이게 여드름성 피부인 분들한테 추천해드리는 진정템이거든요. 색상이 독특한 게 파랑색이에요. 파랑색 너무 예쁘죠? 앰플인데 굉장히 워터리한 제형이에요. 정말 거의 토너와도 가까울 정도의 굉장히 물 같은 워터 앰플 제형인데 이 파랑색은 자연 유래 원료인 부아이 아줄렌 본연의 컬러이고 피부 재생, 탄력, 또 주름 개선에 좋은 성분으로 알려져 있는 EGF 성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EGF 성분이 또 들어가 있어서 약간 여드름 흔적 케어에도 되게 좋거든요. 여드름 피부 약간 진정하는데 좋은 성분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진정 앰플이에요. 용량이 되게 작잖아요. 많이 필요 없고 그냥 매일 밤 3방울 정도 따서 탄탄하고 건강한 피부 컨디션을 만들 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제가 일전에도 약간 아줄렌 성분이 들어간 여드름성 피부에 좋은 스킨케어 이런 거를 썼었어요. 근데 아줄렌이 저랑 잘 맞기도 하고 그냥 기본적으로 조금 피부에 약간 열감 달아올랐다거나 좀 자극받았을 때 여드름 올라온다 싶을 때 아줄렌 성분 들어간 그런 토너나 앰플들 사용해서 좀 진정시켜주고 가라앉아주면 훨씬 좋아지는 걸 저 느꼈는데 굉장히 성분도 순하고 여드름 살짝 올라왔을 때 얘로 진정시켜주면 진짜 좋더라고요. 요거는 지금 정가 29,500원에서
해서 하니까 21,240원 28% 할인이 들어가고 요거 한 개만 사도 지금 무료 배송이 된답니다. 괜찮은 스킨케어 없나 하셨던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요. 또 바로 이어서 스킨케어 추천 계속 들어가 볼게요. 이즈엔트리의 어니언 뉴페어 겔 크림. 짜잔, 지금 요 본품 50ml에다가 추가로 요 미니 20ml 사이즈까지 증정을 해주는 요 키트로 판매되고 있는데요. 요거는 지금 아까 리뉴얼된 버전인 것 같은데 전 리뉴얼 전 패키징 어니언 겔 크림 요거를 저는 진짜 계속 꾸준히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너무 좋아하던 제품인데 이번에 할인도 굉장히 알짜배기로 들어가고 해서 추천을 해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요 크림이 흔적이랑 잡티 케어에 좋은 크림이거든요. 여드름성 피부 사용 적합 테스트를 통과했고 요게 디렉터 파이님이 2022년에 탑 오브 탑으로 선정해주셨던 제품 중에 하나예요. 저도 그 영상 보고 사용해보기 시작한 건데 비타민C 유도체가 들어가 있고 미백 주름 기능성의 젤 크림이라서 2주 사용하고 난 다음에 피부 밝아진 만족도 100% 피부 붉은기 감소 95% 기미 잡티 감소 95%가 나왔던 제품. 이게 민감성이나 트러블 피부들도 굉장히 가볍게 쓸 수 있는 게 수분감 있는 가벼운 젤 텍스처거든요. 너무 가볍고 수분이 약간 증발되는 느낌의 그런 알코올이 뭔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젤 크림들 있잖아요. 그런 젤 크림 타입이 아니고 약간 겉보석 쪽 텍스처라 그래야 되나? 피부에 쏙 흡수되어가지고 끈적임이 없이 산뜻한 마무리감인데 속건조도 잡히고 굉장히 나름 촉촉해요. 제가 피부가 좀 건조한 편인데도 별로 건조하지 않다고 느낄 정도였고 겨울에 쓰기에는 좀 너무 가벼운 느낌이었긴 했지만 딱 여름, 봄, 여름에 쓰기에는 진짜 괜찮았어요. 뭐 초가을까지도 오케이. 그래서 가벼운 텍스처이기도 하고 속건조도 잡아주다 보니까 얘를 메이크업 전에 사용해도 밀림도 없고 괜찮더라고요. 얘는 제가 계속 꾸준히 사용해왔던 제품이라서 좀 당당하게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프로모션 행사하는 김에 이번 세일 때 관심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제품은 토코보의 비타 글레이즈드 립 마스크. 제가 이 립 마스크는 안 그래도 지난 영상에 추천을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꾸준히 너무 잘 사용하고 있어서 추천을 또 해드리자면 보통 립 마스크들 중에 굉장히 뭔가 끈적하고 너무 약간 입술에 부담스러운 느낌들이 드는 그런 립 마스크들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끈적이진 않는데 적당히 꾸덕해요. 그래서 이 꾸덕한 밤제형을 입술에 이렇게 멜팅을 시키면 부드럽게 녹아가지고 약간 이런 글레이즈드 도넛 같은 아주 예쁜 이런 오일 보습막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입술에 듬뿍 바르고 자면은 밤사이 입술 각질이 굉장히 부드럽게 녹아가지고 아침에 이렇게 닦아냈을 때 각질이 묻어나와요. 그리고 광택감이 너무 샤르르하고 예뻐가지고 얘를 약간 립글로스로도 활용해주기 굉장히 좋고 저는 그냥 립밤처럼 가볍게 바를 때도 있고 립마스크처럼 듬뿍 얹어주고 잘 때도 있고 약간 매트한 립 발랐을 때 좀 글로시한 느낌 주고 싶다 할 때 약간 얹어주기도 하고 다방면으로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그다음 패키징도 너무 귀엽고요. 꽃그림 그려져 있고 막 귀엽잖아. 너무 예쁘잖아. 월령 세일 전체 기간 동안 온라인몰에서 25% 할인이 들어갑니다. 다음은 미장센 퍼펙트 세럼 110ml 플러스 30ml 기획 세트. 짜잔! 말해 뭐해. 국내 헤어 에센스 넘버 원. 너무나도 유명해서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약간 집에 쟁여두고 쓰는 그런 쟁여템이잖아요. 미장센 헤어 에센스 9월 올리브영 단독 특가로 등량된 용량인 110ml에다가 플러스 미니어처 사이즈 30ml 판촉이 추가된 요 키트로 나오거든요. 손상된 모발 엉킴, 갈라짐, 끊어짐을 완벽하게 케어하는 효능을 입증받은 헤어 에센스고 흡수가 굉장히 빨라서 좋더라고요. 손에 막 끈적끈적하게 잔여감 남는 그런 헤어오일들 살짝 불편하잖아요. 근데 모발에 빠르게 흡수된다는 점 굉장히 좋고 또 고데기, 드라이기 사용하기 전에 사용해주면 또 열 손상 보호 효과도 있고 말 나온 김에 좀 바르자면 아, 향도 굉장히 좋아요. 이게 약간 복숭아 향 나거든요. 딱 은은한 복숭아 향, 머리에 복숭아 향도 낼 수 있고 해서 이렇게 110ml에다가 30ml까지 추가 증정해주는 키트로 판매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세일 때 쟁여놔야 헤어 에센스 같은 건 사실 뭐 유통기한도 굉장히 넉넉해서 이렇게 세일할 때 쟁여놔야 돼. 다음에 살짝 색조 제품들로 넘어가자면 이게 웨이크메이크 소프트 블러링 아이 팔레트 03 선셋 블러링. 이미 너무 유명해가지고 많이들 쓰고 계실 테고 많은 분들도 추천을 이미 해주셨을 테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자면 호수도 굉장히 다양해가지고 지금 한 9번, 10번, 11번인가까지 아마 나왔을 거예요. 요거랑 다른 호수들 몇 개 있는데 제가 제일 잘 쓰는 거는 요 03 선셋 블러링. 약간 봄 웜스러운 이런 예쁜 코랄 컬러들하고 또 음영 줄 수 있는 굉장히 무난한 매트 브라운들도 들어있고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팔레트예요. 제가 약간 봄 웜톤의 컬러들을 많이 즐겨 쓰는 편이라서 이런 눈에다 피치피치한 빛 넣어주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진짜 얘네 사용해주면 진짜 즉각적으로 러블리함 완성. 그리고 일단 이 호수뿐만 아니라 이 소프트 블러링 아이 팔레트 특징들이 전체적으로 초보자들도 사용하기 쉬운 발색도 딱 적당해서 은은하게 발색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초보자분들도 사용하시기 쉽고 컬러가 16가지나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룩을 한 가지 팔레트로 연출할 수 있고 무엇보다 그냥 컬러가 너무 예뻐. 그냥 컬러가 너무 예뻐요. 내가 잘 쓰는 컬러, 나한테 잘 맞는 컬러 호수 여러 가지니까 그 중에 하나 골라서 쓰면은 진짜 팔레트 하나만으로도 아이 메이크업 A to Z 1부터 10 쌉게 하는. 세일 안 할 때 사면 비싸니까 세일할 때 사세요. 세일할 때. 다음은 제가 요즘 너무 잘 쓰고 있는 에뛰드 그림자 쉐딩 3호 제조명. 에뛰드 그림자 쉐딩 출시됐을 때부터 굉장히 유명하긴 했는데 요 3호 제조명 컬러가
특히나 진짜 밝은 피부톤이신 분들, 저도 약간 피부톤이 좀 밝은 편인데 피부톤 밝으신 분들을 위한 정말 천상계의 쉐딩이 아닐까. 진짜 제가 써봤던 그 어떤 쉐딩 컬러들보다 굉장히 자연스럽더라고요. 전 이 위에 있는 컬러를 자주 써가지고 벌써 힙팬을 했는데 이 컬러가 굉장히 피부에 덧발라도 너무 은은해. 너무 은은해서 피부에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인 게 장점이자 단점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렇게 덧발라도 별로 진해지지 않는 이런 뮤트한 채도 빠진 그레이 브라운이라서 쉐딩할 때 그냥 막 칠해도 실수할 일이 없고 굉장히 은은한 그림자처럼, 진짜 말 그대로 그림자처럼 보여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쉐입 잡아주고 그다음 조금 더 디테일 잡을 때 아래 컬러 사용하면 딱 좋더라고요. 요즘 진짜 계속 손 가는 쉐딩 에뛰드도 올리브영에 들어와 있으니까 꼭 세일할 때 쟁이시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필리밀리 히팅 뷰러. 사실 이 필리밀리 히팅 뷰러 9버전을 보여드린 적 있어요. 영상에서 몇 번 썼었는데 여기 9버전이고 신버전인데 신버전이랑 비교하면 굉장히 그 까리함이 다르죠. 이제 보니까 되게 낡아 보이는데 구멍 숭숭 왜 넣은 걸까? 여기다 구멍을 왜 이렇게 다 숭숭 이렇게 뚫어놓으신 걸까? 이제 보니까 좀 되게 촌스럽다. 아무튼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도 이 9버전 뷰러 좋긴 좋은데 너무 고장이 잘 나고 배터리를 넣어도 그냥 금방 닳아버린다. 너무 금방 닳아서 제품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약간 좀 내구성이 별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리뉴얼된 버전이 짜자잔 이렇게 나왔는데요. 리뉴얼된 버전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버튼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 전에는 이렇게 스위치를 깔딱깔딱 하는 거였는데 이 스위치가 고장날 때도 있고 약간 이 스위치 이렇게 벗기면서 배터리 부분도 이렇게 벗겨지는 게 좀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면은 전원이 켜지고 이 밑에 이렇게 동그라미들이 보이죠? 이게 충전 잔량 표시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3개가 만땅인데 제가 좀 써가지고 동그라미가 2개 들어있죠? 다진모리 장단 같은 요 이렇게 뷰러 대부분이 이렇게 오렌지 옐로우 빛인데 전원을 켜주고 얘가 흰색으로 변하면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좋은 게 얘가 배터리가 아니라서 좋아요. 배터리 형식이 아니라 C타입 충전 케이블 단자로 돼 있어가지고 충전에 쓸 수 있어서 건전지도 매번 갈아줄 필요 없고. 맞아, 얘는 건전지 가는 것 때문에 진짜 건전지가 너무 빨리 닳아서 너무 짜증났는데 충전식이라니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지금 오렌지색이죠? 이렇게 대가 흰색으로 변했죠? 그럼 이때 사용을 해주면 되는데 그래도 지금 속눈썹이 슬슬 처질 때라서 한번 써볼게요. 저는 얘를 처음부터 사용하진 않고 일반 뷰러로 뷰러한 다음에 좀 마지막 메이크업 다 끝나고 나서 그 사이에 또 처져있단 말이죠, 얘네들이. 이때 이렇게 뿅 뿌리만 찝어주는 용도로 사용을 하거든요. 일반 뷰러로 컬링하고 마스카라 하고 마스카라 다 끝난 다음에 한 번 더 뿌리 쫙 찝어주는 용도. 수정화장용으로 얘를 밖에 갖고 나가서 오후쯤 됐을 때 속눈썹이 좀 처진다 싶을 때 이렇게 바짝 올려주면 짜잔 이렇게 눈썹이 바짝 올라가요. 너무 좋죠? 간편하죠? 마스카라 다시 덧바를 필요도 없고 찝어주면 뿅 이렇게 올라가요. 온도 조절은 따로 되지 않지만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은 게 얘가 딱 적당한 온도로 속눈썹 너무 타버릴 것 같은 온도, 너무 속눈썹 컬링 안 될 것 같은 온도, 또 아닌 적당한 온도로 지가 알아서 히팅을 해주기 때문에 굳이 온도 조절은 필요 없는 것 같고 오히려 간편해서 좋아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번 8월 31일부터 9월 6일까지 진행되는 올영 세일 추천템 또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 올영 세일에도 더 알찬 추천템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안녕.